봉식 씨가 절 밖에서 다 보자고 하시고 무슨 일이신지. 저 태희 씨를 통해서 군청에 신고 좀 하려고 해. 신고요? 예. 그 진 이장님 비리에 대해서요. 요즘 우리 마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그 사건 아시죠? 진 이장님 그 사람들하고 모종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제가 돈 봉투 받는 걸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오빠, 그게 돈 봉투가 확실이야? 아이, 내가 그 똑똑히 봤다고 안 하더나. 직불근 수령 눈 감아주는 대신에 진 이장님이 뒷돈 챙기시는 거예요. 듣자 하니까 태희 씨가 진 이장님을 청렴 이장 후보로 미신다는데 그 동네 망신시킬 일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 이장님, 이제 어쩐디야. 에이, 아이가 어디서 지켜보나? 예, 최미미 여사. 예, 다 왔어요. 아, 예. 분부대로 그 잘 알아보고 갈게요. 예. 아이고, 사람 쪽이는. 아이, 저 사람들. 안녕하세요. 아이고, 별룡 교수님. 예. 잘 지내시죠? 아이고, 예. 아, 저기 저 사람들 저 무슨 일 때문에 여기 왔어요? 아, 저분들요? 예. 아이고, 말도 마이소. 요즘에 졸부들이 너무 많아요. 에이? 어? 논밭을 지금 알바게 하듯이 사재기를 하는데 저 양반들도 몇 년 전부터서 가오리에서 시작해서 나오리, 다오리까지 막 집 쓸고 다니는데 이 일대에서는 유명한 투기꾼이에요. 에? 아, 알바끼 꾼이요? 예, 그럼요. 설마 그럴 리가 있습니까?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무래도 정확한 것 같습니다. 아, 글쎄 그 사람들이요. 그 농지 양도세 혜택을 노릴 겸 돈 되는 땅만 골라서 그냥 찔끔찔끔 그 이 일대 그 마을마다 같은 수법으로 돈을 사둔다고 하네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그 사람들 약속 하나 믿고 이날 이때까지 신의를 지켜줬는데 그 말이 다 거짓말이다 그 말이요? 아이고, 내가 이것들 그냥 어머, 아니 잠깐만요. 어머, 자네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어? 아니 총구석지 이장 속인 게 좋든가?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다 까발릴 거예요. 아이고, 우리 진 이장님 열받으셨나 보네요. 그런데 어쩝니까? 가만히 계시는 게 신상에 좋을 겁니다. 어차피 이장님이나 저희나 줄줄이 엮이게 돼 있습니다. 무엇이요? 이장님, 받으신 게 있으시면 뱉어내셔야지요. 우리가 드린 선물이며 그 봉투, 그게 다 증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한 발 빠지시면 안 되죠? 봉투? 아니 뭐시여, 그럼 그것이 서류봉투가 아니었단 말이요? 아, 알고 받으신 거 아니었어요? 어머,
표정 보니까 아닌가 보다. 어, 웃자꼬. 저희도 이장님에 관해 할 말이 진짜 많은데. 비차, 입 다물고 있는 게 좋을 겁니다. 이장님, 이 마을에서 오래오래 이장질 하셔야지요. 자네들 시방 나를 협박하는 것이요? 어? 아니, 내가 자네들을... 장례 아버지, 도대체 일하고 맨날 며칠째고 모임도 안 가고 이장단 회의도 안 가고 왜 이러는데? 저 한 숟갈 뜨고 기운 차리자. 응? 일 아버지, 응? 나 같은 놈 다 숟갈 떠서 못 하겠는가? 신경 쓰지 말소. 그럼 언제까지 이래 산송장 매주로 끙끙 앓고 누워있을 건데.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말을 해야 사람들이 알지. 내 참 깜깜했어 진짜. 내 눈을 내가 찔렀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데 말 보태서 못 얻는가? 세상 만사 다 귀찮게 냅두고 그냥 나가보소. 제가 저 양반 절하고 있는 거 더 이상 못 보겠습니다. 억울하다고 동네방네 방이라도 써붙이고 싶은 심정인데 그것도 장미 아버지가 뜯어 말리. 아이고, 거친 이장님 이번 일로 충격이 크시겠네요. 하기야금 믿었던 사람들한테 뒤통수 맞은 셈이니 진 이장님 성격에 본인 탓이라고 자책할 게 뻔한데요. 그럼 당신이 좀 나서야죠. 당신이 본 거 들은 거 그대로 마을 분들하고 상의하고 의논해야죠. 여기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래야겠죠. 사모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는 가오리 분들 그렇게 모진 분들 아닙니다. 그 진이장님 사정 알게 되면 그 마음 다 돌아설 겁니다. 내사 그래주면 고맙지. 진이장님이 본인 입으로 해명하고 다니지 않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직접 나서게 된 겁니다. 이제 다들 아시겠죠? 아니 뭐 그런 싸가지없는 인간이 다 했다냐? 한마디면 우리 진장님 가오리에서 매장 당할 뻔했잖아. 하긴 우리 진장님이 순진한 구석이 있긴 하지. 아니 착 보면은 사기꾼인지 몰랐었거나? 그런 사기꾼 정작 진단은 나 같은 전문가한테 맡겼어야 하는 것인데. 웃자노 진 이장님 그 자존심에 말도 못하고 끙끙 앓으셨겠네. 자 지금 중요한 건 이제부터 어떻게 그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응징하느냐 이겁니다. 그냥 확 신고해버리면 안 될까요? 이 마당에 바지긴 뭘 더 봐줘요. 그렇게 되면 진 이장님이 곤란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아주 지능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들이 제 발로 떠나게 하는 거죠. 이를테면 가오리 스타일로요. 가오리 스타일?
잘 오셨습니다. 아이 두 분 모시기가 힘들었어요. 예. 일단 오락해서 왔는데 저희를 무슨 일로? 아유, 진짜 알아보셨어야 됐는데 죄송해요. 이제야 인사를 드리고. 마을 사람들끼리 진작 요런 자리 마련했어야 되는 것인데. 아, 말 잘하네. 아, 뭐 이렇게까지. 뭐 저희는 뭐 주민이라기보다는 뭐 그냥 좀. 에이, 우리 마을 전통이 안 그래라. 논 한 평에 밭 한 마지기만 있어도 다들 가오리 땅 기운 나눠 먹고 사는 사이인디 나 몰라라 할 수 있간디라. 이제부터라도 인사 나눔서로 살아야지라.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아,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오리에 들어오신 신고식 가뿐하게 치르시면 됩니다. 신고식이요? 이리 있고 뭐하는 거야? 다들 준비되셨죠? 요즘 같은 농번기에는 품앗이 만한 게 어디 있나요? 아, 저 듣자 하니 그 두 분 농사 지으러 땅 사서 들어오신 거라면서요. 아, 그럼 자, 이 가오리 주민이 될 자격이 있는지 함 볼까요? 사. 일단 함 해볼까? 놓고 쉬시면 곤란하죠. 앞으로 20박스만 더 채우셔요. 20박스?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김명이 싹 다 끝내놓으쇼. 그 해질남은 아직도 당당 버렸을게. 분발하쇼. 화이팅! 아이고, 두 분 고생이 많으셨나 봐요. 하루 사이에 아주 그냥 헬스케이션. 오미자차예요. 피로회복에 좋을 거예요. 드세요. 예. 됐고. 그 신고식인가 뭔가 남은 게 뭡니까? 어떻게 치우고 집에 갈랍니다. 저 그게 그 가장 최근에 이사 온 전임자로서 전달해 드리는 사항인데요. 저희도 몰랐는데 이 가오리 마을에 아주 희한한 전통이 있습니다. 가오리 마을 기부금. 저희도 처음에는 당황을 냈답니다. 예? 기부금이요?
마을 발전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내는 건데 뭐 이걸 이제 공공사업도 하고 뭐 좋은 일에 쓰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말이 기부금이지 이게? 이걸 안 내놓으면 그저 안 내놓으면 어찌나 후환이 따르든지 듣자 하니 논이며 바치며 슬쩍 해꼬질을 한답니다. 여기가요 생각보다 아주 무서운 곳이에요. 네 참 그 집꼬리만한 동네에서 별거를 다 한다. 도대체 얼만데요? 기부금이니까 성의껏 하시면 되죠. 그냥 기본만 하세요. 저흰 딱 한 장. 100만 원? 천만 원? 웬만해선 내셔야 가오리 생활 편하게 하실 겁니다. 도저 이거 안만 두드려봤자 답이 안 나온다. 직불금 그거 쥐꼬리 받는 거 챙겨 보려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네. 에이 진짜 뭐 이딴 동네가 다 있노. 손 이장 하나 구워 삶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동네 사람이 합심해서 아 사람을 못 살게 군다. 자기도 아까 들었지. 돈 안 주면 우리 논에 물도 잘 안 돼주고 요리조리 해꼬지 한다고. 몰랐으면 모를까. 어째 그걸 안 주노? 여보, 차라리 여기 땅 팔아치울까? 괜히 신경 쓸 필요가 뭐 있노? 그럴까? 세상은 넓고 이 널린 게 땅인데 뭐 할라고? 아니, 당신 뭐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장직을 내놔야 쓰겄어. 여보! 천번을 생각하고 만번을 생각해봐도 나같이 자격없는 사람이 마을 이장이랍네 하고 명함 내미는 꼴을 못 보겄어. 내가 알아서 비켜줘야 마을 사람들도 좋아하겄지. 그래도 이건 좀... 장아버지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자.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본 거라니까. 저 이러면 마을 사람들도 좋아하겠지. 아니다. 자, 아니다. 아니다. 아니.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마음이 지금 그랬어 그렇다. 이장님! 이장님! 이장님 계시오! 아, 누구야? 어메 어메 아이고 어메 아이고 괜찮으시오? 하마쯤은 아이고 까먹을 뻔했다께나. 아니 자네들이 여기는 뭔 일이오? 아니 뭔 일이나 많아. 이장이 모셔가려고 왔지라. 저그 마을 회의고 뭐고 랩도 불고 할 일이 지금 첩첩이 쌓여있으니까 싸게 갑시다. 아니 뭔 소리야. 아 나는 오늘부로 저 이장 해, 해. 우리 회원님들이 목이 빠지라고 기다리고 있다께나. 아, 우리 이장님은 똥꼬집을 여전하시구만. 하실 말씀 계시면 가면서 합시다. 아니 이 사람들이 어이 장면 봐. 아 좀 자네가 좀 말려봐. 아니
마을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나요. 어떡할쏘. 받으시오, 받으시오, 받으시오. 진장님,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죠? 아니요, 아, 다 내 잘못인디. 오해든 뭐든 어찌 됐든 간에 아, 내가 뿌린 씨앗인디 내가 거둬야지. 사실 이번 일만 아니었음 최고위장상 후보로 올라가시는 건데 일이 이상하게 꼬여버렸네요. 다음 회를 기약하셔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장님. 제가 뭐 모르고 두서 넣어가지고 다 망쳐놨습니다. 아니야 이 사람아, 그런 말 하지 말어. 나도 이번 일 겪으면서 생각 참 많이 했어.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 맞다고 내 고집 세우면서 살아도 안 되지 싶어. 이 나이 묵고서도 새삼 배운 것이 참 많구만. 아, 참 그까짓 것이 무엇이라고 신경 쓰지 마라. 정말 죄송합니다 이장님. 아 참, 그 봉식이 자네가 급하다는 대출금 저 농협에다 따로 마련해놨으니까 한번 가보더라고. 아 이장님, 아 고맙습니다. 자자, 아이 그래도 이번에 진 이장님 상 하나는 제대로 받으셨으라오. 뭔 말이요? 그 이장상은 아니어도 요 술상. 왜? 네. 안 그요? 진장님 한잔 합시다. 자 우리 진장님을 위하여. 아 이게 다 무거워. 이 사람들아 고맙네. 나 진희철이 가오리 이장이란 이름 안 부끄럽게 다시 힘내서 뛰어볼라네.